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나와가지고. 예, 예. 제가 야십시오. 아니 좀 비켜 주시지. 자 바로 서시고. 아 오늘 무슨 일로 왔어요? 하이팅 반 국민본부 발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아 반 총장님을 존경하는. 일반 시민 단체로서 이분을 지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중앙에서 지금 몇 번째 두 번째 발대식이고 앞으로 다음은 어떤 스케줄이고 어떻게 하고 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 여기는 국민본부 발대식은 두 번째로 하고 있고요. 부산 발 앞으로 부산 발대식. 아, 그걸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사람 지나가도록 냅둬. 네. 네, 다시. 예, 부산 본부 발대식과 김천 본부 발대식 전국 지역으로 발대식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아까 딸렸잖아. 구미 새로 할게요. 네. 조금만 더 뒤로. 구미를 시작하고 두 번째예요. 구미가 두 번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네, 오케이. 네, 부산 발대식. 아니 구미부터. 구미 본부 발대식. 잠깐 다시 하나 시작. 구미 본부 발대식을 두 번째로 할 것이며 부산. 할 것이며 아니면 지금 하고 있잖아. 두 번째로 지금 네, 두 번째로 지금 오늘 구미 발대식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죠? 실전. 네. 아, 두 번째 국민 발대식이고요. 세 번째가 부산 발대식. 다음에 전국적으로 발대식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 문장이 잘 안 되네. 나중에 다시 할게요. 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구세요? 네. 그만 찍어라. 예. 예, 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예, 서울 중앙회에서 내려온 박월순 공동 대표입니다. 아, 예. 그 하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팬클럽이라고 돼 있던데요. 네네. 이게 발대식인가요? 오늘 처음 발대식인가요? 구미 최초인가요? 예. 아. 서울 중앙회 본부 발대식하고 두 번째로. 아, 서울 중앙은 언제 몇 월 며칠에 11월 2일 날 했습니다. 11월 2일. 예. 그때 반기문 총장님으로 계실 때였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에 계실 때고, 네네. 지금 은퇴하시고 내려오신 시점이죠. 네, 11월 달에 내려오신다. 그때 왜 저 11월 2일은 그 발대식을 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아, 네. 저희가 일반 네. 시민단체로서 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그분만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대안?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대통령 팬클럽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팬클럽으로서 아 그 대안이라면 어떤 대안? 네. 저기 어떤 대안이냐고 특별히 말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일반 단체로서 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33인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시대에서는
지났기 때문에 네. 330인 발기인식을 했습니다. 네. 발기인 발대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반기문 팬클럽에서는 반기문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하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크게 도움 줄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에서 결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발기인을 했고요. 네. 지금에 와서는 그분이 했으면 하는 그런 네, 대통령으로서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뭐 이제 개헌이 되고 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헌 네네. 이러면 대통령제 위상이 좀 약해지고 뭐 의회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 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뭐 대통령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그냥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저 존경하고 네.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엔 총장을 하셨으면은 전 세계적인 인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과연 이제 국내에서는 오래 안 계셨기 때문에 네네. 뭐 국내의 실정을 잘 이소화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네. 뭐 그런 점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우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내치 이걸 네.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세계적인 네. 그 사무총장님을 하셨고 네. 또한 우리나라 실정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네.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인 그 수상님과 대통령들하고 교류가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가는 아니지만 요즘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요. 네. 아직까지 반기문 총장님 못 만나뵈셨죠? 네, 못 만나뵈어요. 언제쯤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 1월 달이면 1월 달에? 1월 달에 뭐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어떤 다시 어떤 발대식이나 모임이 있는가요? 아,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날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예. 아. 네, 그때면 뭐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네네.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네네.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네네. 팬클럽이 우선적으로 만나겠네요. 네네. 예. 다들 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함께 온 방송인, 개그맨, 영화감독인 박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 지인의 안내로 이렇게 오늘 함께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굉장히 정겹습니다. 굽이 와가지고 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박세민이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가 맞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박세민이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식전 행사로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목화 씨를 비롯해서 금채 씨 그리고 또 최성희 씨는 전과 남긴 한마디라는 노래로 또 여러분들 그 귀에 익숙한 인기 가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먼저 목화 씨부터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디 계신가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접수처 옆에 차 봉사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시는 분은 접수처에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 목화 씨. 예. 아이고, 나오신지 몰랐어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구미지의 말뜻이 축하드리면서 제 노래 타이틀곡 영상강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먹어볼 소냐 가는 곳이 그만두네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지금 반주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네. 오늘 그 화이팅 반주는 국민연대 운동본부 팬클럽 발대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네. 즉, 그럼요. 여러분들 서로 구미에 맞은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구미에서. 네.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금을 정말 지키겠 노느라고
세 분 아주 그 의상이 다 독특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나네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인어공주가 옆으로 오는 날 것 같아, 가운데로. 자, 그럼 노래 시작할까요? 반주가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들어주세요.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참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애국자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박수와 함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리허설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체크하는 그런 것이죠. 네, 오늘 이 자리는 팬클럽들이 이제 만난 자리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서로 관대하게 이해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빈 소개가 이렇게 사회자가 소개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글자가 이제 조금 뭐 니은하고 리을하고 뭐 애매해가지고 잘 못 읽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참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명함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명함을 과연 정확하게 읽어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계신다면 한 분 한 분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계시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두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현재 영남 IN저널 유명하신 분이죠. 황영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예. 인도분이시고요. 예. 자, 화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총재 권한대행 마홍배님. 화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월순님. 화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상임고문 이종진님. 역시 화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상임고문 이수찬님. 역시 화이팅반기문 국민연대운동본부 고문 이두원님. 화이팅반기문 국민연대운동본부 고문 나윤석님. 화이팅반기문 국민연대운동본부 고문 송강근님. 화이팅반기문운동연대운동본부 국민연대운동본부 자문위원 한명식님. 역시 자문위원 김영옥님. 네, 그리고 자문위원 정기태님. 대구 경남 총괄회장 박진규님. 경북 총괄회장 공재혁님. 공재동님. 아, 홍재동 회장님. 네, 대구 총괄회장님이시죠. 그리고 김천 총괄회장 이순기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주 총괄회장 천창환님. 전북 총괄회장 강인창님. 대전 총괄회장 김종욱님. 중앙회 청년위원장 정도신님.
중앙의 언론위원장 이장원님, 울산지구청년위원장 서봉범님, 마산청원위원장 김광훈님, 중앙회 부회장 위진봉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요즘 방송에 너무 출연을 많이 하고 인기가 높은 두 분입니다. 탈북 여성 아나운서 송지영 아나운서. 예. 그리고 탈북인 김대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정민우님. 네, 그리고 민족통일경상북도 자문위원,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정구님, 대한민국 국도사랑 해병대 전후에 반기문 대구지부장 김종국 회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한기님, 한국 예, 신마리협회 한국산삼연구소 최종숙 지회장 운영위원 지소장 안정사회 그 다음에 코리아 크루즈 주식회사 김정욱 대표이사, 예, 대전 총괄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스 구미 신광도 예 추진위원장, 자학기금 조성 추진위원장,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법무사 대영일 사무소의 법무사 대영일님. 아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 지회 지회장 박경철님. 아 예. 주식회사 금호산맥 대표이사 김석훈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구미시 지회 지회장 정동환님, 주식회사 제논라이팅의 대표이사 김소령님, 나눔 세상의 공동대표 최동익님, 경북 인터넷 뉴스 대표 기자 최현영님, 구미시의회 의원 김상조님, 예, 그리고, 예, 구미 위클리 뉴스, 예, 구미 신문사 취재본부장 이영필님,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예, 학교폭력예방신문 회장 김준영님, 그리고 이 김온군이라고 쓰신 건가요? 김, 예, 구미재한군인회 회장님이신데요. 김원... 들어옵니다! 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원 제요? 저 김원 조. 아 네. 아 원조 교제할 때 원조 원조요? 아 예. 김원조 구미재향 구미재향. 예. 아 이상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혹시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시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훌륭한 예빈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 오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영남 다혜인저널 회장님이신 또 발행인이시기도 하죠. 황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2014년에 여기에는 선관위와 경찰 당국에서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은 이 행사에 종북 좌파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된 사람들이 지금 모두 모았어요. 이게 지금 꿈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대위들이 한 7만 명 있다 그러는데 구미에 제가 볼 적에 한 5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부 무너지면서 안타까워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종북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 오늘 여기에 많은 외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구미 5공단 군보대사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구미도 어렵습니다. 지금 구미에는 43만 그리고 1, 2, 3, 4, 5공단이 있습니다. 4공단까지는 지금 옛날에 가동을 했고 최근에 5공단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공단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의도 광장 7배입니다. 이게 한참 지금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구미 5공단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땅값도 싸고 구미는 누가 뭐를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고 경제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구미 공단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 하고 오늘 이 행사에 북한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지역에서 조언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선관위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과연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모임인지 안 그러면은 건전한 그런 모임인지 판단해 주시고 특히 경찰 당국도 오셨으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하시고 앞으로 국민과 안보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안보고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투자를 하겠고 안보가 무너졌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민 경제 살리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안보가 든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마 총재님을 비롯해서 온건 각지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2부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북한의 실정이 이 정도구나 직접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오신 분들의 제가 부탁을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직접 구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진짜 안보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2부에 좀 들어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이팅 강기문 국민연대운동본부 총재 권한대행 마훈배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내외 기자님 여러분, 나라가 백척간대에 서 있는 작금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모두가 마음이 착잡하고
어순함 중에 활풍 반기문 국민연대 국립본부 발대식과 더불어 명사초점 안보 강연회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사 전문 주간지 영남 IN 저널 창간 8주년 기념 행사라는 귀한 자리에 이 우리 국가가 평안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한과 축제의 자리가 될 텐데도 꿈과 희망이 넘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는지 너무나 황망하며 한편으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이겨나갑시다. 하늘은 스스로 굶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이순신 장 같은 인물이 나타나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에 초청받아 이 자리에 서서 안보 특강을 해주시고 계셨던 강명도 교수님이 특별한 개인 사정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음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송구하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며 거듭 사과의 말씀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대신에 북한 출신 아나운서 송지영 양과 우리가 여러분 능히 잘 아시는 중대장으로 유명한 정민우님을 보내주시어 종북 좌파들의 현 주소와 대북 관련 새로운 메시지를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전해달라 하여 두 분이 안보 특강을 하게 되었으니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입니다.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이종진 상임고문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예. 반대식을 개최되게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국아파트협회 회장과 서울지아파트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또한 우리 축정당무회 중앙의 수석부총재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또한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서서 뭔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 지자는 뜻에서 우리 반기문 팬클럽이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프레스 센터에서 중앙회가 발대식을 개최했는데 이어 이 구비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황영 회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황영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구비가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로서 중심지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그 황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나라의 위기와 같이 힘들게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힘을 실어주고 또한 영입을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좀 더 앞으로는 더 안보에 강하고 국가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어떤 질서에 앞장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또 각 우리나라 지역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주의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서울시 아파트 회장님이시면 전국 아파트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시면은 야, 참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예. 박월순 대표님 먼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박월순 대표님을 초대합니다. 공동대표 박월순입니다. 오늘 영남 IN 전
오늘 참가 8주년 기념식과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국민본부 팬클럽 발대식에 참여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의 시간을 돌아보면 너는 할 것 없이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은 아름을 아쉬워해야 하는 이 시간 너무도 귀한 시간이며 한편으로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가가 어찌됐든 별 상관없다는 듯 개인 욕망과 정권 욕에만 눈이 멀어 서로 제 밥그릇 챙기느라 으르렁대며 대한민국을 저 밑바닥 끝으로 한없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뵈오니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엔 비장함과 더불어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팬클럽 발대식에 정겨운 한대와 미소를 보내주고 있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훈훈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의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반드시 빠른 시기에 정쟁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듯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영남 아이엔저널 창간 8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파이팅반 국민연대 운동본부 팬클럽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대한민국 된다는 확신으로 감사의 인사를 가름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새해엔 더욱더 해피 뉴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예, 해피 뉴 이어. 예, 좋았습니다. 예, 뉴보다 더 멋진. 예. 자, 계속해서 이수찬 상임고문님 모시겠습니다.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이수찬 상임고문님이십니다. 먼저 영남 앤저널 창간 8주년 기념과 파이팅 방금리문 팬클럽 국민본부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기아, 여러분 잘 아시는 김기아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일견폐성 일견폐형, 백견폐성 이게 한자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니까 백 마리의 개가 번갈아서 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제 축산제 하고 있어요. 한 30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김기아 시인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축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쏟아진 뉴스를 보면 국내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요구 상태입니다.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적 위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6.25 사태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수치를 보면 같지 않습니다. 또 1200조의 많은 그 가계부채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도서관이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저는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듣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정치가?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뀌어야 하는 이 정치가 바뀌는 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에 이 정치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자가 승자만이 독식하는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세상,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의 이 구조를 우리는 앞으로 깨뜨려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의로운 분노는 희망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6.25 대한민국을 구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25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 국가 지도자를 찾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까 내빈 소개 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광도 회장님, 구미시 장학회장님이십니다. 오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신광도 회장님 맞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이두원 고문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바쁘신 데도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앞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도가 가장 큰 의사는 세상을 고친답니다. 그러나 도와 인격을 갖춘 의사는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무릇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이것은 자기 몸이 아픈데 자기가 몸을 고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이요,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이 몸을 고치는 것은 의사를 잘 만나야지 몸을 고치듯이 나라의 어지러움은 어지러운 사람을 만나야
좋고 어지러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들을 갖는다면 나라를 고치는 그런 어지러운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강근 고문님, 예, 축사 듣겠습니다. 파이팅 반기문 국민연대 운동본부 송강근 고문님.
나의 친구 반기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이 이 나라에 당신이 세계에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했더니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반기문이라는 사람과 특별한 연을 갖지 않았지만 그걸 살아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여기 있는 반기문 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정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굉장히 멀리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반기문 씨의 과거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서 보다 과거를 반영하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에 큰 걸 던져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준다면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고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내게 적이 아니라 나의 동지가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아니 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여기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가 소주 한잔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 1등 자살국가가 아니라 세계 1등 희망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는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세계를 아우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학생유엔이라고 하는 유엔의 캠프레이지를 갖고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등학생 회장들이 한국에 와서 유엔을 똑같은 유엔 대회를 할 때 느끼는 걸 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첫 번째 수학형 시대에, 과학형 시대에, 예능형 시대에 모든 대회에서 다 장원을 먹고 싶지는데 대학만 갖고 성인이 되면 어떤 무리가 됩니까? 대한민국에 100대 대학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내 새끼가 아니어도 젊은 청소년들을 내가 지도하고 내가 멘토가 되어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욕을 잃은 날개 꺾인 어떤 동지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믿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반기문 씨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젊은 대통령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고 당신이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힘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탤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지실 때 옆에 계신 분과 꼭 스킨십을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주고 싶은 거 주십시오. 주머니에 있는 거 주세요. 사탕도 주시고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명함도 주시고요. 팬클럽이 뭡니까? 이름만 팬클럽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걸 줄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줄 수 있는 걸 줘서 우리의 얼굴을 만들고 뭔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보다 건강하시고 정말 더 파이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언제든지 서울 오셔서 또 저를 찾아오시면 세지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명수 감독님 멋진 말씀 드렸습니다. 세지 학생 유엔
사무총장이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의 그 축사가 남아있는데, 현재 그 진행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황영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축사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가라고 하이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저는. 예. 빨리 하라고 가라고 하이소. 그랬습니다. 광주광역시 총괄회장님, 천창환 회장님 모십니다. 아, 예, 아, 잘 됐네요. 안 계셔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앙회 청년위원장이신 정보신님. 빨리 하라. 중앙회 청년위원장이신 정도신님. 네. 자, 이리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장 정도신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적어왔는데 빨리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민과 자리에 중요한 시간 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국민본부 팬클럽 갈대식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쌀쌀한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앞으로의 단추를 잘 메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봉사 정신보다는 뜻을 함께 나누며 화합과 통합,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도울 줄 아는 정신과 체력을 배양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기계로 큰 포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한평생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을 통해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습니까? 다 무중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이나 돈,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슴 속 깊은 곳에 은밀히 간직해두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싹이 트고 잎이 펼쳐지다가 마침내는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될 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사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부 초청 강연 순서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요즘 그 두 분입니다. 예, 송지영 아나운서와 정민우 방송인을 초대해서 지금부터 두 분이 준비한 톡쇼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한 대로 하이소. 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고요. 요즘 아주 방송에서 너무 자주 뵙습니다. 실물 보니까 더 미남 미녀예요. 특히 더 미남이에요, 보니까.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지영입니다. 네, 현재 저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또 가끔씩 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MBN이나 채널A, YTN 같은 데 이제 시사 라이브 방송으로 가끔씩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강명도, 유명하신 이제 강명도 교수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아, 저희가 꼽내신 각이라 아마 저희가 순발을, 교수님 워낙 방송 때문에 바쁘시니까 아마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북한에서 이제 방송원을 하다가 왔고요. 현재 이제 TV에서도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갑에서 최대 인기를 품고 있는 우리 정민우 군, 북한에서 이제 조선인민군 중대장을 하던 우리 양강도에서 온 정민우 군,
우리 두 분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안보에 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대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편히 여러분들께 저희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느끼던 것 그대로 요만큼 꾸밈도 없이 얘기해 드릴 겁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온 지 11년 차 됐고요. 저희 소개를 하려면 저는 함경북도 경원 탄강 일급 기업소에서 선전대원으로 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방송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원은 선전대원보다 그 윗단계에 놓여있고요. 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원인데 절반은 노동자이고 절반은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긴부자의 정책이나 당의 과업에 대해서 선전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을 더 많이 해도 보너스라는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전 설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한다면 강성대국의 운동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당위문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석탄 생산을 200% 300%로 넘쳐 수임하고 있는 세탄 1중대인 김용철 동문의 부대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송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방송원을 김정일의 나팔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민호 군의 소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오, 감사합니다. 제 서두의 말씀 양해 구할 것은요, 대한민국 정착하라 하는데 저는 아직 일이 정착이 안 돼서 제 말투가 북한 말 그대로 넣은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잘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민호 군은 북한에서 어떻게 탈북하게 되신 거죠? 네, 저는 북한 12군단이라고 양강도에 있는 군부대에서 중대장으로 서받아 2013년도 말에 북한을 군부대를 탈영이죠. 탈영해서 말에서만 그리고 꿈에서만 그리고 교육만 받아왔던 대한민국의 74년도 4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제 군관학교 때 일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하면은 경제강국이다. 네, 여기 북한은 국방강국이 두 개를 합치면 강성대국이 온다. 이래서 대한민국 자산은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그 언제라도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꿈의 생각에서 9월달에 막 여벌이 군부대에 좀 나왔다가 군인을 데리고 대한민국 우리 놀러 갔다 와서 한번 해고 군인 데리고 떠나는데 진짜 얼굴도 오고 말았어요. 축하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정민우 군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뻐하는 동생인데 너는 어떻게 돼서 탈북을 했니 했더니 자기가 중대장인데 군인들도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밀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국경 경비대에서 운적해도 군사복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12명을 데리고 중국의 오토바이를 섭외하러 나왔다가 거기 이미 탈북해 있는 어떤 탈북자들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속에서 우리 정민호 군이 되게 씩씩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주 이제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니까 정민호 군에게 민우야, 남조선이 좋단다. 너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남조선에 가자 하면서 계속 꼬시더랍니다, 자기를. 그래서 자기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부대원들 12명 데리고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족이 계속 우리 민우 군을 꼬시다 보니까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그 가족을 남조선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얼마나 용감한가 보세요. 북한 군복을 그대로 입고 그 길을 그 사람이 노정패를 안다니까 지도를 펴놓고 그 길을 따라오는데 북한이 아니고 중국 민방대 병방대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꼬리가 밟혀서 군복을 입은 계속 이분들만 추격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다른 순진한 이제 국민들은 다 남쪽으로 브로커가 데려가겠는데 우리 민우군은 북한에서 파견한 특군 줄 알고 간첩인 줄 알고 너만 빠지면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게 된 거는 저는 2000년도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멀리 도망쳐온 저희 둘째 오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로군처럼 군사복무를 하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서 집에 잠깐 이제 건강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내려왔다가 두마강을 넘어서 이제 몽골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오빠가 아주 그 좀 북한말로 말하면 난도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을 잘해요. 방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좀 이제 말썽꾸러기였는데 그 말썽꾸러기 오빠가 이제 대한민국에 먼저 와서 2000년도 20월, 20월날 저희한테 이제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5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희 오빠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국인 남쪽에 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라 브로커들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할 때였습니다. 그 전화통화라는 게 중국에서 몰래 들어간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그런 휴대전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국에 전화한 거나 똑같은 전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그 전화를 꼬놨다가 켜야만 저희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들 때 전화하자 이렇게 서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뭐 9시에 전화하자면 북한 쪽에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호를 한 3번 정도 울리면 저희가 전화를 내리쳐줍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랑 전화통화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저희 둘째 오빠가 아주 굉장해요. 저는 거짓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꼬시다 저는 넘어올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두만강까지 나와서 엄마한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넘겨주고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제 여자 동생이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브로커들을 시켜서 자기가 연길 뭐 어느 호텔에 있는데 거기까지만 오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동생이 택시까지 또 탔습니다. 타고 그 호텔까지 가니까 저희 오빠가 없었어요. 북경에서 자기는 브로커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걸리니까 머리 좀 하고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차 타고 3시간만 오면 내 얼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북경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이 거기서 저희 오빠를 보고 거기서 뭐 머리 좀 옷도 사입고 해가지고 엄마 남조선에 가자. 엄마 남조선에 가면 내가 엄마를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 꼬심에 속아가지고 알았다 하고 자기는 여권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여자동생은 그냥 그 브로커들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여자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브로커 따라 그냥 뭐 중국 쿤댕인지 뭐인지 거기까지 따라가서 베트남 국경인가 그 태국 국경인가 그걸 넘다가 운이 나빠서 첫 번째 차는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브로커들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이미 받은 사람들과 또 후불로 받는 사람들을 많이 한 겁니다. 폰을 이미 낸 사람들은 앞에 차를 탔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은 모르다 보니까 아무 차나 탄 겁니다. 발을 쓰게 그 산을 넘다가 그 차에 탔는데 발을 쓰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차에 탔는데 첫 번째 차는 군인들이 통과시켰는데 두 번째 차는 빠꾸시킨 겁니다. 거기에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송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송당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이 두 달 만에 북한이 더러 잡혀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마음고생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저는 그때 고지시각에 직장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배국이라는 거 요만큼도 안 좋지만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고 7시 반입니까? 방송원들은 아침에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자기 사무실 먼지 닦고 방송 준비 딱 해놓고 선전비서 오기 전에 딱 기다렸다가 마이크 들고 음악도 틀어주고 혁명적인 노래 몇 곡 띄워주고 그 다음부터 선전 방송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눈길을 받게 되고 저와 쟤네 집이 배신자의 집안이다 이런 눈길을 받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연애하던 남자친구도 어디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상황을 해프하게 싶으니까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이 취조를 받다가 남조선 기도이기 때문에 중국에 단순히 먹을 걸 얻으러 간 상황이 아니고 남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류가 그렇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갈 대상입니다. 그걸 안 순간에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는 반당 반여명 종파군자의 집이 됐구나. 이제는 엄마하고 내 동생을 얼굴도 못 보게 됐구나.
그때 저는 정말 신명에 빠지다 빠지다 못해 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걸 다 직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제가 그때 그냥 스스로 지가 알아서 저는 탄광 노동자 막장으로 제가 전차원전공으로까지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하고 동생한테 면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정치범이기 때문에 면회도 잘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면 안기부죠. 지금 정치범 이제 그 보육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너의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해문식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먹는 속에서도 물론 둘째가 안 돼서 돈은 받았지만 제가 도시락, 북한에서는 변떠라고 합니다. 그 변떠에다 흰쌀밥을 곱상 담아서 뭐 다른 계란 반찬까지 해서 가지고 가도 그거는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에게 전달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비선은... 예, 반갑습니다. 그 허성희 가수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어릴 때 그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극장에서 매일 감동 깊게 듣고 가수님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네. 가까이서 만나 뵈니까 참으로 감격이 무량합니다. 오늘 저 반기문 그 국민연대 네. 여기 이제 팬클럽 발대식이 있어서 네. 여기 오늘 오셨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반기문 팬클럽에 또 회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미에 또 이렇게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아침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날씨도 좋고 네.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니까 반갑고요. 하여튼 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노래도 이제 맨 그 애국심 고취시키는 방공 노래고 뭐 방공 활동을 그동안 오래 하셨는가요?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 예. 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어차피 그 뭐 K-POP이라고 또 저희는 어차피 연예 활동도 외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K-POP을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코리안 이제 팝뮤직이잖아 이거 전문가라는 말이도. 그래서 뭐 애국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 전우가 남긴 한마디 같은 노래를 하니까 이게 애국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노래가 아 이게 바로 이 노래였구나. 너무 제 자신의 보람도 찾고 네. 또 한국까지 나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뜻하지 않고 또 같이 하고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국에 언제 귀국하셨죠? 201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유엔에서 활동하시는 반기문 총장님 좀 만나 뵙고 하시던데요? 근데 못 뵀어요 사실. 못 뵙고 글쎄 이제 좀 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 팬클럽 언제 그 가입하셨죠? 얼마 안 돼요. 네, 저희는 얼마 안 되고 네네. 또 어차피 그분들은 인기 굉장하시잖아요. 네. 전 세계에 참 저도 그래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반기문 저 유 총장님이 이제 임기를 끝내시고 예. 한국에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뭐 활동을 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아직은 저희 입장은 더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저희는 모임의 한 그 팬들 네. 그런 팬이다 그분의 팬이다 하는 그런 클럽 모임이니까 네. 그래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미국 생활은 몇 년간 하셨죠? 제가 79년에 들어왔어요. 아, 네. 79년에 들어왔다가 그럼 횟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뭐 30년이 넘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35년. 네네네. 아, 그러면 그 결혼 때문에 혹시 가셨는가 그때?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또 이렇게 좀 한창되다 보니까 좀 뭔가가 이렇게 아주 큰 나라를 큰 막 그런 데 가서 막 자유스럽게 네네. 뭔가가 좀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고 좀 그런 입장이 들었어요. 미국 주 어느 주에 계셨어요? 저는 캘리포니아 네. 그 샌프란시스코 에리아 네. 그쪽에 있었어요. 아, 예. 샌호세, 뭐 프리먼, 뭐 이런 팔로알토 뭐 이런 정도의 거기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연예계 활동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야죠. 이번에 또 제가 한국 나와서 한 2년 전에 독도 창과 또 다시 애국적인 곡 해서 이제 컴백곡으로 냈는데 네. 또 어떻게 뜻하지 않게 또 다른 곡으로 하다 보니까 또 좀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다시 네. 눈물 또 사랑이라고 다시 또 냈어요 앨범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걸 좀 눈물꽃이라고 그래서 네, 네. 눈물꽃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눈물꽃이라고 해서 아주 슬픈 눈물꽃이 아니고 뭐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드려서 너무너무 제가 여기 구미에 오길 잘했습니다. 아, 구미에 계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힘내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